자, 이번에는 이거 전부 다 지울 거고요.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 수치 표시를 두 개를 그릴 겁니다. 하나는 D0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16비트 그대로 쓸 거고요. 대신 입력 허가를 누를 겁니다. 입력 허가. 입력 허가 누르니까 위에 입력 허가 탭이 생겼죠? 그때 열리는 키패드는 시스템 키패드가 열립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됐나요? 입력 허가에서 D0 입력 허가하고, 여기 자릿수는 다섯 자리까지는 너무 많아서 한 자리만 하겠습니다. 표시에 한 자리. 예, 16비트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밑에 건 D1, 어드레스 D1. 마찬가지로 입력 허가입니다. 16비트 DEC고요. 여기 DEC는 디시멀, 10진수란 얘기예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위에 거는 글씨를 써줄 건데 여기다가 행번호 문자열 번호 배치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행번호라고 쓰겠습니다. 행번호 위에는 문자열 번호 아래 건 행번호 다 작성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탭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문자열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문자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 하면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문자열의 번호가 이 문자열 번호로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세 개만 만들겠습니다. 1번 문자열, 2번 문자열, 3번 문자열. 되셨나요? 그리고 1번 문자열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요 번호가 행번호입니다. 행번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라인에는 1번 문자열의 1번 행입니다라고 글씨를 써줄 거고, 한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1번 문자열의 2번 행입니다. 3번, 4번, 5번 행입니다라고 써줄 겁니다. 됐나요? 2번 문자열 더블 클릭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앞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2번 문자열 가서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앞에 수 있는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2번 문자열에 1, 2, 3, 4, 5번 행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3번 문자열 가서 컨트롤 V 하고 전부 다 3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얼마든지 만들고 그 안에 행번호까지 넣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베이스 1번 화면이었죠? 화면이 넘어갔죠? 베이스 1번 화면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 파트의 데이터 표시기에 문자열 표시기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클릭해가지고 적절한 사이즈로 그립니다. 그리셨나요? 근데 우리 문자열이 글씨가 몇 개냐면, 우리 한글은 2바이트를 한 글자로 해요. 보통 영문이나 숫자나 이런 거는 1바이트에 글자 하나가 들어가는데, 한글에 받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2바이트에 하나의 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숫자에 보면은 이게 그냥 글자 수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대략 한 26가지 표시가 돼 있죠? 우리 건 요거 표시하려면 최소한 26글자를 표시를 한다고 해야 여기가 다 표시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베이스 1번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고
아까는 수차 표시기였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지금 이제 문자열 표시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모니터링 그 문자열 표시기인데 확장을 눌러보시죠. 확장 열었어요? 네. 어드레스 찍으시고 문자열 표시 이걸로 나오네. 아, 요거 문자열 표시기로 하지 말고 좀 이따 문자열 표시기는 따로 보여줄게요. 중간에 보면은 메시지 표시기 있습니다. 메시지 표시기. 문자열 표시기는 따로 보여줄게요. 메시지 표시기 찾았어요? 네. 메시지 표시기 이렇게 똑같이 그립니다. 됐나요? 네. 더블 클릭하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표시를 찍습니다. 문자열 표시. 됐어요? 네. 문자열 번호 지정을 어드레스로 할 거고요. 확장을 눌러보면은 시작 행 지정이 있죠? 네. 이것도 어드레스로 할 겁니다. 근데 위에는 D0고 아래 건 D1으로 할 거예요. 즉, D0 메모리에다 1 값을 넣으면 1번 문자열이 뜨는 거고, D1에다가 1 값을 넣으면 1번 행이 뜨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네. 그리고 표시에 가서, 표시 문자수 아까 우리 26글자 하면 됐었죠? 그래서 표시 문자수는 26개, 표시 행수는 하나씩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행.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메시지 표시기 안에 이렇게 어드레스도 표시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문자열만 따로 클릭을 하면은 클릭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만 사이즈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표시에 가서 크기를 임의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화면을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표시에 가서 적절한 사이즈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얘도 PLC 프로그램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됩니다. 아예 밑에다 그려도 좋고요. 이렇게 다 됐으면은 화면 전송하십시오. 둘 중에 한 명만.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여기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저 색깔 좀 바꿀게요. 저는 여러분들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상을 배경 색상을 검정으로 하고 글씨 색상을 노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흰색이 잘 보이나? 네, 조금 어두운 색깔인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야 좀 보일 것 같아요. 소거 색상을 넣으면은 그냥 투명창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도 만약에 없애고 싶다. 그럼 테두리 없애면 검정색으로 하면 없어질 거고요. 저는 요 색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을 해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D0하고 터치해서 D0하고 D1을 쓴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PLC 프로그램상에 지금 소수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표시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 지워야 되고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다 없이 그냥 라이팅 하세요. 그런 다음에 PLC를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메모리 구조 자체가 소수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정수 쓸 거거든요. 그래서 리셋하세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넣지 말고 리셋한 다음에 통신이 되면 우리 문자열은 3개 만들었죠? 그죠? 우리 문자열 3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자열 번호에 1번 문자열 터치하면 숫자 키패드가 떠요.
숫자 키패드가 시스템 키패드가 되는 겁니다. 1번 문자열에 1번 행이라고 치면은 1번 행이 떠요. 1, 2를 치면은 1번 문자열에 1번 행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물론 2번 행을 보고 싶으면 행번호에다가 2자 입력하고 하면은 1번 문자열에 2번 행 또는 3번 문자열에 3번 문자열에 2번 행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질문